안녕하세요, 떼돌입니다. 오늘은 모티브를 뜯을 건데요. 플라워 모티브입니다. 중간에 꽃을 만들어서 진주도 달아줬고요. 차츰 늘려가면서 크게도 뜰수 있는 그런 모티브입니다. 블랭킷이나 방석 등 여러 가지 소품 만들기 좋은 모티브입니다. 준비물 볼게요. 실은 러브민입니다. 다크 민트, 핑크, 흰색, 노란색은 자투리 실 조금 있으면 되고요. 바늘은 6호 바늘입니다. 3.5mm 쓸게요. 돗바늘, 가위, 진주도 알 필요합니다. 실 두께는 약 2mm 정도 됩니다. 중량은 20g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금지에다가 실을 교차되게 감아주세요. 바늘 밑으로 넣어서 실을 끌어올려줍니다. 초코는 매듭을 한번 하고요. 매직링 안에 짧은 뜨기를 16번 할 거예요. 짧은 뜨기 16번 할게요.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열다섯, 열여섯. 매직링 안에 짧은 뜨기가 16번 됐고요. 맨 처음 짧은 뜨기 한 자리에 빗대기 할게요. 짧은 뜨기 한 자리에 빗대기 하고요. 꼬리실을 잡아당겨 줍니다. 매듭을 만들어 주고 실은 뒤쪽으로 감춰줍니다. 여기서 두꺼마도 사슬 3코를 해서 짧은 뜨기를 할 겁니다. 사슬 하나, 둘, 세번 하고요. 한코 건너서 짧은 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사슬 세번 하고요. 하나 건너서 짧은 뜨기. 사슬 하나, 두 번, 세 번,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하나, 두 번, 세 번에서 하나 건너서 짧은뜨기. 세번 하고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첫 번째 빼뜨기 한 자리입니다. 빼뜨기 한 자리에 짧은 뜨기 해줍니다. 실 자르고 실은 마무리할게요. 매듭 한번 해주고요. 실력이 뒤쪽으로 감출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습니다. 사슬이 8개 됐고요. 자, 핑크로 실을 연결해서 떠볼게요. 매듭을 한번 해줍니다. 짧은 뜨기 한 자리에 실 연결해 줍니다. 네, 짧은 뜨기 한번 하고요. 꼬리 실은 같이 감출게요.
사슬 한 번 타고 사슬 세 코 한 자리 한 길 긴뜨기 세 번 해줍니다. 한번 감아서 한 번 실도 같이 정리 해줍니다. 두 번 세 번 사슬 한 번 하고요. 짧은뜨기 기둥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사슬 하나 꽃무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번 감아서 한 길 긴뜨기 세 번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사슬 하나 이 기둥에 짧은뜨기 한 자리에 짧은뜨기 사슬 한 번 다음 코에도 한 길 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사슬 하나 짧은뜨기 자, 요 꼬리실은 잘라버릴게요. 사슬 한 번 하고요. 한 번 감아서 한 길 긴뜨기 세 번 해줍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한 자리에 짧은뜨기 이런 방법으로 꽃잎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도 만들어서 종류들 게 만들게요. 자, 마지막 꽃잎입니다. 한번 감아서 한 길 긴뜨기 세 번 할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하고 사슬 한번 합니다. 좀 짧은뜨기 한 자리에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하고요. 사슬 한 번, 두 번 할게요.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여덟 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여기, 여기 해서 사슬을 만들어줄 겁니다. 사슬 두 코 했고요. 바늘을 뒤쪽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서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을 찔러서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번에서 맨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자리 있죠? 여기다 연결해 줍니다. 짧은뜨기 한 자리에 연결해 줍니다. 빼뜨기 연결하고요. 여기는 바로 넘어갑니다. 사슬 없이 바로 넘어갈게요. 사슬 없이 여기다 바로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한 번 하고 사슬. 한 길 긴뜨기 네 번 해줍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사슬 한 번 하고, 여기는 사슬 했던 자리인데 사슬에 해줍니다. 짧은뜨기 한 자리 안 하고 사슬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다음 사슬에 넘어가서 짧은뜨기 한 번 하고 사슬 한 번. 한 길 긴뜨기를 같은 자리 네 번 해줍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하고 사슬 한 번 하고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번 합니다. 짧은뜨기. 다음 사슬에 짧은뜨기. 사슬 한 번 하고요. 꽃잎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집니다.
요 꽃잎 사이에 이 꽃잎이 들어가고요. 요 꽃잎 사이에 꽃잎이 들어가집니다. 한번 감아서 한 길 긴 뜨기 4번 할게요. 두 번, 세 번, 네 번.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고요. 다음 사슬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이렇게 꽃이 만들어집니다. 한 길 긴뜨기 네 번 하고요.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사슬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데. 이렇게 꽃잎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 맞아 만들게. 이게 정렬되게 되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한번 하고요. 마지막 꽃잎 뜯어볼게요.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하고 사슬 한 번하고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옆에 짧은뜨기 했던 자리 빼뜨기 할게요. 사슬에서 실 정리할게요. 안쪽으로 실 정리할게요. 매듭음 할게요. 매듭음 해주고 이제 꽃잎 뒤로 실 정리합니다. 꽃은 다 됐고요. 진주 달아볼게요. 요 같은 실입니다. 같은 실을 풀어서 바늘에 꼈습니다. 뒤쪽으로 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진주를 끼워주고요. 반대편으로 다시 내려줍니다. 가운데 진주가 들어갔죠, 그죠? 묶어서 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진주하고 꽃은 마무리됐습니다. 실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실은 여기 뒤쪽으로 감춰주시면 됩니다. 얘도 감출게요. 됐고요. 꽃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꽃은 됐고요. 이제 다크 그린으로 꽃잎을 떠볼게요. 실에 매듭을 하면 되줍니다. 꽃잎 사이 짧은뜨기 한 자리입니다. 짧은뜨기 한 자리에 짧은뜨기 하고요. 사슬 하나, 둘, 세 번, 네 번. 여기도 꽃잎 사이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고 하나, 둘, 세 번, 네 번.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꽃잎 앞으로 빼줍니다.
맨 처음 짧은뜨기 한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하고요. 사슬 한번 하고 사슬 4코 한 자리에 짧은뜨기 한번 하고요. 사슬 한 번, 두 번, 세 번. 사슬 세 번 하고 다음 사슬입니다. 다음 사슬에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 해서 한 코 걸어주고요. 한길 긴뜨기 세 코만 뜨기 할 겁니다. 두 번 긴뜨기 해서 걸어두고 세 번. 하나, 둘, 셋. 네 올이 걸려 있습니다. 바늘에. 네 올을 다 빼줍니다. 한 번에 쏙쏙 빼주고요. 사슬 하나, 둘, 세 번. 같은 자리에 또 해줍니다. 한번 감아서 두 올 빼고 두 올은 걸어줍니다. 한 번 더 감아서 두 코 걸어주고요. 세 코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올을 다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두 번, 세 번. 같은 자리 한 번 더 할게요. 한 길 긴뜨기 세 코 맞뜨기 합니다. 하나, 두 코 걸어주고요. 두 번, 세 번. 네 코를 다 빼줍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세 코 맞뜨기가 하나, 둘, 세 번이 됐습니다. 사슬 하나, 두 번, 세 번 하고요. 다음 사슬입니다. 짧은뜨기 하고요. 사슬 하나, 둘, 셋. 한번 감아서 다음 사슬에 한 길 긴뜨기 세 코 맞뜨기 합니다. 또 두 번, 세 번. 같이 빼주고요. 사슬 하나, 둘, 세 번. 한번 감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코 다 빼주고요. 하나, 둘, 셋. 같은 자리에 한 번 대줍니다. 한번 감아서 하나,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네 호를 다 빼줍니다. 늘 다 빼주고요. 하나, 둘, 셋. 다음 사슬 네 코 한 자리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셋 하고요. 하나, 두 개가 됐습니다. 자, 다음 사슬에 한번 대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코 다 빼주고 하나, 두 번, 세 번. 한번 감아서 한 길 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코를 모아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셋. 한번 감아서 하나, 두 번, 세 번, 맞춰주고요. 하나, 두 번, 세 번 해서 맨 처음 짧은뜨기 한 자리에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로 연결해서 지금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꽃이랑 꽃잎은 완성됐습니다. 신실을 연결해서 떠볼게요. 한 길 긴뜨기 세 코 모아뜨기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여기서 연결할게요. 실 연결하고요. 사슬 하나, 둘, 세 번 해줍니다.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한 번 더 해줍니다. 실도 같이 정리할게요. 한 길 긴뜨기 한 번, 사슬 하나, 둘. 같은 자리에 한 길 긴뜨기 두 번 할게요. 한 번, 두 번. 다음 코에도 한 길 긴뜨기 세 번 해줍니다.
두 번, 세 번. 다음입니다. 사수색 관절입니다. 여기서 한번 까봐서 여기도 안개깃들이 세 번 해줍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다음 사슬에도 안개깃들이 세 번 할게요. 하나, 두 번, 세 번. 여기도 세 번 해줍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세 번 하고, 여기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한 길긴데 두 번 할게요. 한 번, 두 번 하고요. 사슬 한 번, 두 번 해줍니다. 두 번 하고, 같은 자리 한 길긴데 두 번 더 할게요. 한 번, 두 번. 여기도 세 코 해줍니다. 한 길긴뜨기. 하나, 두 번, 세 번. 여기도 세 코. 여기도 세 코 해줍니다. 여기 부분에 한 개씩 세 번 합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여기 부분이죠, 그죠? 한 번, 두 번. 사슬 하나, 둘. 하나, 두 번. 하나, 둘, 셋. 여기도 한 개인데 세 번 대줍니다.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을 빗대기 하고요. 빗대기 하고, 다음 코도 빗대기 하고요. 한 번 대줍니다. 여기도 빗대기 연결하고, 사슬 하나, 둘, 셋. 세 번 하고요. 모티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길긴데 세 번 연결 네 번이고요. 이게 한 길긴데 두 코 늘려뜨기 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흰색 두 번째 단 들어갈게요. 사슬 세 번 했고요. 한 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한 번 하고 사슬 하나, 두 번. 한 번 감아줍니다. 감아서 같은 자리 한길긴뜨기 두 번 대줍니다. 한 번, 두 번. 여기는 사슬은 없어도 여기다가 해줍니다. 세 번째 여기 하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지나서 여기 하고, 하나, 둘, 셋 지나서 여기 가운데 해줍니다. 한번 가면서 한 개 긴데 세 번 할게요. 같은 자리 세 번 해줍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도 여기입니다. 하나, 둘, 세 번째. 한번 가면서, 하나,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도 하나, 둘, 세 번째.
이건 사슬도 관자리입니다. 한 길기 뛰기 한 번, 두 번, 사슬 한 번, 두 번 하고요. 같은 자리 한 길기 뛰기 두 번 대줍니다. 한 번, 두 번. 여기 대줍니다. 사슬 기둥 하나, 둘, 세 번째에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해주고 실 자르고 정리할게요. 도를 다 넣어서 안쪽으로 찔러주고요. 이렇게 하면 모티브가 표시 없이 연결됐습니다. 실은 안쪽으로 해서 마무리 할게요. 안쪽에서 매듭을 한번 하고요. 매듭 한번 해주고 실을 있는 사이로 정리해 줍니다. 꽃 모티브는 완성됐고요. 이렇게 모티브를 떠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쿠션이나 방석을 떠도 되고요. 블랭킷도 떠도 이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티브 두 개를 가지고 깜찍하고 귀여운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